여러 리뷰들 보면은 이 신발 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적당해서 사이즈 업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사카이 베이프 와플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. 뭐 푸시아 컬러하고 블랙 컬러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, 사이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푸시아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하면서 이제 오염이나 이염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블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컬러감 때문에 오염이나 이염이 뭐잘 눈에 띄지 않아서 뭐그 점에서는 좀 거래하시기가 좋은 제품이고, 여러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뭐 크게 나온 제품이니까 정 사이즈로 구매하라는 분들도 있고,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반업이나 1업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예전에 이제 푸시아 컬러 리뷰하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니까 정 사이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이제 두 제품을 같이 놓고 보니까 이 블랙 같은 경우는 반업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커 보이는 거에 대해서. 지금 보면은 이 솔하고 어퍼 부분이 동일한 컬러가 사용이 돼서, 동일한 계열의 컬러가 사용이 돼서 지금 이 솔까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더블 숏이 들어갔음에도 옆까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백이 굉장히 많고 신발 자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. 이 블랙하고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텐데, 지금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솔하고 어퍼가 컬러에 의해서 정확히 나눠져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슈레이스 부분, 요 부분의 배색도 푸시아 컬러하고는 다르게 신발과 다른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요 작은 부분 안에 더블 숏까지 다 들어가 있는 좀꽉찬 느낌입니다. 솔하고 어퍼가 분리가 돼 있고 이 부분이 꽉차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이 푸시아 컬러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만이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265고 이게 260이라서 이 신발이 크지만은 봤을 때는 이 부분만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좀 작아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. 두 개를 놓고 봤을 때.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신발들보다는 크게 나온 거는 맞는데, 그래도 이 푸시아보다는 커 보이는 거는 좀 덜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265 신으신다면은 260이나 265 중에서 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블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, 이 푸시아 같은 경우는 발이 아주 넓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그냥 정 사이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가격에 상관없이 반업한 게좀 많이 저렴하더라도 굉장히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푸시아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블랙은 뭐 반업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착화감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뭐 60이나 65나 차이가 없는데, 보통 이렇게 신발 사이즈 업해서 꽉 꺼내서 신으면 좀 이쁜 신발들이 있기는 한데,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꽉 꺼내기도 좀 불편합니다. 좀 어려워 보이고, 뭐 스타일 자체도 꽉끈한다고 해서 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, 메쉬 소재가 사용이 돼서 일단 한겨울에 신기에는 조금 애매한 제품입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